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일 VJ4 윤승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해석, 투부정사의 문형, 투부정사의 용법이 있겠습니다.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투부정사의 해석은 보고인 것으로 해석이 되며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동사원형이나 able to 동사원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용법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어 역할은 은, 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 To watch TV is interesting을 예문으로 만들 수 있는데 is라는 사조를 사용해서 It is interesting to watch TV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적어 역할은 늘에게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문으로 I want to see you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지는데 동사에 들어가는 것은 what can I do로 want, hope, ask, tell, choose, agree, need, intend, decide, offer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에는 이 동사들이 들어갈 때 동명사가 사용되면 안 됩니다. 보어 역할은 뭐뭐인 것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으로 My wish is to travel 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용사적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며 형용사적 용법 해석은 뭐뭐할, 뭐뭐하는으로 용법이 해석이 됩니다. 예문으로 We need a book to read를 예문으로 할 수 있는데 a book은 명사, to read는 형용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문은 I have a pretty girl로 할 수 있는데 a pretty는 형용사, 도를 명사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형용사의 용법의 형태는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인데 여기는 형용사적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역할은 수식과 보충 설명하는데 의미에는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I want to supermarket to buy an ice cream 있는데 여기서 이 예문에서 to buy는 목적, 이 예문에서 to see는 감정의 원인, 이 예문에서 to become은